미국에서 캔자스에서 유학 중인 한 유학생이 우리나라로 최근에 귀국을 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한, 다리열, 뭐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학생 해열제를요 무려 몇 알 드신 줄 아십니까? 20알. 20알을 먹고 비행기 탔습니다. 해열제를 20알이나, 그 유학생은 왜 그랬을까? 이 의도를 오늘 파악해야 됩니다. 왜 본인은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었을까? 미국 유학생 A씨, 18살. 지난 23일, 지난 달 23일부터 발열, 근육통 증상. 이거 전형적인 뭡니까? 코로나 증상이에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근육통과 발열과 오할, 몸살. 어? 코로나 증상. 미국이잖아요, 또. 비행기 탑승 전에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었다. 해열제는요, 보통 한 알 먹습니다. 심하면 두 알. 근데 20알 먹었다는 건, 이거 내가 반드시 나의 증상 숨기고 한국 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미국 현지 공항 발열 검사, 인천공항 검역대 모두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해열제 20알 먹고 검역 통과할 수 있는 거면 이거 검역 다 뚫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의도를 갖고 검역을 숨긴다라는 의도를 갖고 들어오면 이게 손수무책 아닙니까? 속수무책. 25일에 입국했어요. 아버지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고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항 검역 당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A씨의 행동 때문에 같이 비행기 탄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미국에서 여기 오려면 열몇 시간이잖아요. 열몇 시간 내내 비행기 옆에서 타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영화도 같이 본 사람들 20여 명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분들은 이 뉴스 보고 얼마나 무섭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이딴 해열제 복용 무사 통과. 영국 유학생 B씨, 20대인데 인천공항 도착정 종합감기약을 복용했고 입국 당시 감기약 안 먹었는데요. 두통약 먹었는데요. 라고 진술. 무증상으로 검역대 통과. 제주공항에 도착. 공항 내 워킹스루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입국한 유학생 C씨. 한국 의료보험을 계속 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오죽하면 비행기, 체류비, 진단비 다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에 무사히 돌아가면 치료받기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리하게 해열제를 복용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확진 판정받아도 바로 치료받을 환경이 아니다. 중증 위주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치료받기까지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다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강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정인 교수님, 이 특히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은 유학생, 본인이 20알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증상을 숨기기 위함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비단 이제 해열제 20알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오전에 선별진료소를 찾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이가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한 19세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마 어린 나이고 본인도 상당히 무서웠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이 개개인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국을 들어오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모님의 어떤 권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검역대를 통과하려면 이 발열 증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해열제를 20알이나 먹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해열제 20알이나 먹은 부작용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아세타미노펜 계열 같은 경우에 저렇게 과용량을 복용했을 때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루펜 계열의 항생, 그 해열제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위장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검역대를 통과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대 교수님이시니까 해열제를 보통 한 알 먹잖아요. 심하면 두 알. 한 알에서 두 알을 먹죠. 20알 먹는다는 건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죠? 아니죠. 예.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현지에서 로컬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식사를 두 끼에서 세 끼 정도를 하는 국제선을 탔을 때에는 이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게 되는 예. 과정에서 승무원을 매개로 해서 다른 그 승객들한테 전파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무증상보다 증상이 있는데 해열제 등으로 증상을 숨긴 경우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기본적으로 증상이 발현이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게 되면 그만큼 전파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더군다나 도착하고서 부산에 왔을 때 오전에 바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봐서는 이미 체내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파를 시킬 환경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어리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범죄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비단 한 건만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건이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입국했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입국하고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열제를 복용해서 발열을 숨기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검역대로 해열제를 안 먹고선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부모가 코치를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한 개인 김정희 교수님의 개인 추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이렇게 다량으로 복용했다라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팩트입니다.